안녕하세요. 기업금융과 M&A 수업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추석과 한글날에 덕분에 2주에 걸친 자유롭게 기간을 드렸습니다. 효율적으로 보람있게 잘 보내셨죠? 올해 쉬었으니까 내일도 시동 거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아재 배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do lawyers wear to court? 답이 뭐 같아요? 로스트랍니다. 귀여운 말장난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리갈 캐피탈 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gal capital rules는 보통 이렇게 정의됩니다. A set of provisions that constrain corporate activity by reference to the shareholder's capital investment. 그러니까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기준으로 기업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인 거죠. 영국 회사법의 특정 법 규정들은 바로 이러한 legal capital rule을 실현하는 규정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egal capital rules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동일한 방식으로 legal capital rule을 사실상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국의 legal capital rule에 대해 살펴보는 동시에 이러한 룰이 우리 상법에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의 첫 시간에 제가 Financing Dynamics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Legal Capital Rule은 바로 이러한 Financing Dynamics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두 종류의 자금주들을 주주와 채권자로 구분하고 있는 법체계에 필요한 룰인 것입니다. 영국법의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주주에게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취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채권자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룰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죠? 첫 번째는 shareholder first rule in relation to losses. 즉,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악화 시 채권자들이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대한 쿠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near insolvency situation에서는 Shift of Director's Duty, 즉 이사의 책임이 전환이 일어나죠. 이사가 책임을 지는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의 대상이 전환됨으로써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보다는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룰, 즉 Shareholder First Rule in Relation to Losses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주가 투자한 자본금이 회사 내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만 맡겨두면 채권자의 비용으로 주주들의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shareholder first rule in relation to losses라는 룰은 정말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이 룰이 실제로 의미가 있으려면 회사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금은 회사 내에 자산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법이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일정한 룰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egal Capital Rules의 그 주된 목표, Primary Purpose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To regulate the conflict that exists between creditors and shareholders regarding how to allocate a company's capital. 즉, 회사 자본금의 분배와 관련해서 채권자와 주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규제하고자 하는 게 이제 주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된 문헌들이 있다 보면 캐피탈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종류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용어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리갈 캐피탈 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캐피탈이란 용어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리갈 and accounting terms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share capital이란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e capital refers to the portion of a company's equity
that has been obtained or will be obtained by trading stock to a shareholder for cash or an equivalent item of capital value. Share capital이라는 용어를 이제 미국에서는 capital stock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이제 내용을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자, share capital은 refers to the portion of a company's equity. 그러니까 회사의 자기 자본의 일부를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자본을 어떻게 취득합니까? Trading stock to a shareholder. 즉, 주주에게 주식을 주는 거래의 대가로 취득을 하는 자기 자본이죠. 이때 주식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받는 것은 cash 또는 equivalent item of capital value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 자, share capital은 일단 현금 또는 현물 출자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취득한 자기 자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company's equity라고 하지 않고 a portion of a company's equity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portion이라고 할까요? 그 해답은 이제 이 아래 문장이 있습니다. 이 아래 문장 보시면 share capital comprises of the par value of all shares issued. 그러니까 share capital은 발행된 모든 주식의 par value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자,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금, 즉 파밸류로 발행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기도 하죠. 보통 시가 발행할 때 이제 그런데요. 자, 시가가 파밸류보다 비싼 경우 회사가 주주와 이런 자본 거래로 취득하는 자기 자본, 즉 company's equity는 발행 주식의 액면가 총합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share capital은 이 회사가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파밸류로 구성되는 거죠. 즉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라도 share capital은 par value에다 발행 주식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portion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의를 보면 우리 상법의 자본금과 같은 개념이죠. share capital은 상법상 자본금은 총 발행 주식에다 액면금을 곱한 금액이잖아요. 시가 발행함으로써 액면금을 초과하여 회사가 수령한 금액은 우리 상법상으로도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상법상은 이 초과 수령금을 어떻게 처리하죠? 상법 제459조 1항을 보면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신주 발행했을 때 시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금만큼만이 자본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초과하는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 영국의 share capital 또는 미국의 capital stock과 우리 상법상 자본금은 동일한 개념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똑같습니까? 자, 여기 이제 정의정의용에서 보면 그 a company's equity that has been obtained or will be obtaine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미 받은 금액 또는 앞으로 받을 금액이 지금 자본금 개념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자, 이게 우리 상법상 가능한가요? 아니죠. 우리 상법상으로는 주식의 인수인이 주금을 납입할 때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입기일에 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으면 인수인은 권리를 상실하고 주식 발행은 취소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회사에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납입 그러니까 주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주식 발행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will be obtained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점에서 이제 영미의 회사와 우리 상법상 회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uthorized share capital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tal of the share capital which a limited company is allowed authorized to issue. It presents the upper boundary for the actually issued share capital.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uthorized share capital은 우리 상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권 자본금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이제 수권 자본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이제 수권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Authorized share capital과 동일한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shares authorized라고 하면 이미 발행한 주식,
shares issued의 앞으로 발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 주식 shares to be issued를 합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par value는 the nominal value of a share니까 주식 액면금을 말하는 거고요. issued share capital이면은 자본금이죠. This may be less or equal to the authorized capital. 수권 자본만큼 이제 full로 발행했을 경우에는 issued capital이나 authorized capital은 equal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당연히 issued share capital은 authorized capital보다는 적겠죠. 자, issued share capital은 shares outstanding과 treasury share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이제 shares outstanding이라는 거는요, 그 회사의 자기 주식을 뺀 발행 주식입니다. Shares outstanding are those issued shares which are not treasury shares. These are all the shares held by the investors in the company. 그러니까 회사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회사에 투자한, 즉 주주들이 들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 거고요. Treasury 주식이 우리 상법에서 말하는 자기 주식입니다. Treasury shares are those issued shares which are held by the issuing company itself. The usual result of a buyback. 그쵸? 그러니까 treasury share는 자기 주식이고요. shares outstanding 그러면 총 발행 주식에서 자기 주식을 뺀 나머지 실제로 회사 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shares outstanding에 treasury shares를 더하면 그게 shares issued와 일치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소 생소한 용어입니다. called up share capital.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share capital 설명할 때 to be obtained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일단 정의를 한번 보실까요? called up share capital is the total amount of issued capital for which the shareholders are required to pay. 그러니까 자, 여기서 required to pa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주주가 지급할 것을 요청받은 금액이 되죠. 자, 우리 상법상 주식 인수인은 주금을 납입할 것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the amount shareholders are required to pay는 주금에 해당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반만 맞는 개념이 됩니다. called up share capital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금의 분할 납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국가에서만 실제로 의미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주 발행 시 주금의 분할 납입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called up share capital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called up share capital이란 신주 발행 시 무조건 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수시로 회사의 요청에 따라 납입하도록 하는 법제를 취하는 국가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실제로 납입하라고 요구한 주금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말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In some jurisdictions, company is permitted to ask for only part of the total issued capital. That is, company will require shareholders to pay only part of the amount of the shares they hold and not to pay fully. The partial amount out of issued capital so asked by the company from the shareholders out of the total value of shares is called a capital. called up capital에 대응하는 개념이 paid up share capital입니다. paid up share capital is the amount of capital out of called up share capital against which the company has received the payments from the shareholders so far. This may be less than the called up capital as payments may be in installments, calls in arrears.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called up capital은 회사가 주주에게 납입하라고 요청한 금액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캐피탈 콜을 하면 주주에게 납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주주는 납입할 의무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돈이 자동으로 회사로 날라들어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회사에 실제로 자본금이 생기는 것은 주주가 이런 납입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paid up share capital은 바로 이렇게 주주들이 납입 의무를 이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두 번째 문장 보시면 This may be less than the called up capital as payments may be in installments. 자, 그러니까는 그 이 paid up share capital이 사실은 called up share capital보다 적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주들이 납입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나비 봉우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를 calls in arrear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paid up share capital의 calls in arrears를 합한 금액이 called up capital과 일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맞춰볼까요? Authorized Capital은 회사가 수권을 받은 주식, 즉 Total Number of Shares to be issued in 2만 주에다가 Par-Value 1,000파운드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200만 파운드가 Authorized Capital이 됩니다. 자, 이 회사는 수권 받은 2만 주 중에서 일단 7,000주를 발행이 됐지요. 그러니까 Issued Capital은 7,000주에다가 액면금 1,000파운드를 곱한 그 700만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콜드업 캐피탈 볼게요. 액면금은 1,000파운드지만 800파운드밖에 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콜드업 캐피탈은 발행 주식 7,000주에 그 회사가 캐피탈 콜을 한 800파운드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60만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드업 캐피탈에 대해서 볼까요? 자, 7,000주에 대해서 주당 800파운드씩 캐피탈 콜을 했지만, 자, 3명의 주주가 납입을 안 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600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당 800파운드가 납입된 것은 6,400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paid up capital 560만 파운드에서 자, 그 이들이 안 낸 600주 곱하기 주당 800파운드 이만큼을 빼줘야 paid up capital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한국 회사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국 회사의 경우도 그 수권 자본은 영국과 마찬가지입니다. Total number of shares to be issued에다가 par value를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총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2만 주에 액면금액 1,000원을 곱하면은 수권 자본금은 2천만 원이 되겠죠. 다음은 issued capital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7,000주 발행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2,000주는 납입이 안 됨으로써 발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issued capital은 실제로 발행된 5,000주 곱하기 액면금 해서 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 issued capital이 결국은 paid capital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issued share capital과 paid up share capital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Contributed Capital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Contributed Capital은 Paid in Capital하고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정의를 보실까요? The total amount of capital contributed to a corporation by shareholders through purchase of stock from the corporation. That is, purchased in the primary market and not through the purchase of stock in the open market from other stockholders. That is, secondary market. 자, 여기서 primary market은 발행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secondary market은 유통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행시장에서 사면은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사는 거죠. 유통시장이라는 건 다른 주주로부터 사는 거죠. 그게 secondary market입니다. 근데 이제 contributed capital이라는 것은 발행시장에서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을 직접 인수하면서 주식을 인수할 때 대가로 회사에 지불한 total amount of capital입니다. 그러니까 contributed capital이 paid in capital하고 제가 유사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항상 액면가로 발행된다 그러면 contributed capital equal paid in capital이겠죠. 그런데 액면가보다 높은 시가 발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contributed capital은 paid up capital보다는 큰 금액이 될 거고요. 만약에 액면가 이하로 발행되는 경우라면 물론 이런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contributed capital은 paid in capital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는 것은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상법 제417조 제1항은요.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립 후 2년이 지나야 되고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 additional paid in capital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Additional paid in capital이란 the amount a company raises in excess of the par value of the shares. 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또는 출자자에 의해 제공된 금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거래에 의해서 조달된 자금이니까 대차 대조표상으로는 shareholders equity 계정에 계산되겠죠. Additional paid in capital은 contributed capital in excess of par 또는 capital surplus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제 contributed capital in excess of par나 capital surplus는 회계 용어인데요. 과거에는 주로 capital surplus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지금은 이제 capital in excess of par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금이 10달러인 보통 주식이 1000주가 발행이 되는데 12불에 발행됐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이제 additional paid in capital은 각 주당 2달러 곱하기 1000 해서 이제 2000불이 되겠죠. 그러니까 share capital 내지는 capital stock에 paid in capital in excess of par 내지는 additional paid in capital을 합하게 되면 contributed capital이 되는 것입니다. additional paid in capital하고 종종 헷갈리는 게 share premium입니다. share premium은요, 여기 정리해서 보시면은 the excess amount paid by the investors over the par value of shares issued when the investors subscribe for such shares. 그러니까 그 신주를 인수할 때 파밸류를 초과해서 납입하는 금액, 그게 그 excess amount가 share premium입니다. 실무상으로 대부분의 additional paid in capital은 share premiu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hare premium is a major source of the additional paid in capital. 그렇지만 이게 다는 아닌 거죠. But additional paid in capital may also be created from other sources. 그러니까 Additional paid in capital의 가장 주된 소스 중에 하나가 share premium이지만 additional paid in capital은 다른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Such as the proceeds of stock bought back and then sold again, reduction of par value of capital stock, acquisition of companies that have capital surplus, etc. 그러니까 additional paid in capital이 훨씬 더 share premium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고 share premium은 그 additional paid in capital의 한 종류로서 가장 흔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dditional paid in capital은 자본잉여금을 말하는 거고요. 그 share premium은 자본잉여금 중에 하나인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신규를 시가 발행해서 쉐어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쉐어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에는요, 일단 aggregate par value of the shares, 그러니까 액면금 합계액은 그 share capital account, 또는 미국에서는 capital stock account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목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보통주와 우선주 두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share capital account는 common stock account와 preferred stock account라는 두 개의 sub account로 나눠서 처리하게 되겠죠. 한편 프리미엄은 회사의 밸런스 시트상으로는 share premium account에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share equity 계정하에 share capital account와 share premium account가 존재하고요. 자, 액면금은 share capital account로, share premium은 share premium account에 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법상 issued share capital이라고 부르는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share capital account에 계산되는 금액이겠죠. 그런데 이 금액을 회계 용어로는 stated capita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issued share capital과 stated capital은 동일한 금액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영국의 경우 1948년 이전에는 주식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라도 그게 액면금이냐, 쉐어 프리미엄이냐에 따라서 법적인 규제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1948년 이전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쉐어 프리미엄은 리걸 캐피탈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쉐어 캐피탈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It was free of the legal restrictions which normally apply to share capital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948년에 영국 회사법이 개정되어서요, 프리미엄은 share premium account를 계산하도록 요구했고요. 이렇게 대차대조표상 share premium account에 계산된 금액은 법적인 목적으로 for legal purposes largely treated as if it were share capital. 그래서 share capital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2006년 회사법에서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액면금과 그 쉐어 프리미엄 둘 다 리걸 캐피탈 룰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상법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상법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자금을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본금은 액면금 총액만을 말합니다. 요 액면금 총액을 초과하는 자본금, 거래 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상법 제459조 1항을 보면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시행령 18조를 보면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모두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이란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기타 자본잉여금 등을 가리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hare premium, 즉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상법상 규제를 받게 됩니다. 현행상법은 액면금이 없는 무액면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이라는 게 없지요. 그럼 이제 자본금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현재 이제 상법에 따르면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산할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의 발행 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은 자본 준비금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이 존재합니다. 자, shareholders equity는 회계상 순자산과 동등한 개념 같습니다. Shareholders equity is what remains when you subtract all the liabilities from all of the assets. 그러니까 자산 총합에서 부채 총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shareholder equity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상 순자산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It is also referred to as the company's book value. So shareholder equity가 결국 회사의 book value에 해당하겠죠. Shareholder equity는 stockholders equity 또는 shareholders fund, shareholders capital 등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shareholders' equity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보유하는 개별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회사 자산의 잔존 가치를 편성한다고 하겠습니다. Represents the remaining interests in the assets of a company. 만약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negative equity가 되겠죠. A negative shareholder's equity is often referred to as a positive shareholder's deficit. So negative shareholder's equity를 positive shareholder's defici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deficit가 적자니까. 예. negative equity는 positive shareholder's deficit가 되겠죠. A fair market value of a share is based not on the par value of the shares, but on the shareholder's equity. 그래서 회사 그 주식의 fair market value, 공정한 시장 가치는 par value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shareholder equity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요. 하지만 fair market value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차이가 있죠. fair market value는 그런지 약간 이상적인 가격이죠. 공정한 시장 가치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a market price of share actually traded in the market. 이거는 그 shareholders equity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팩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공정한 시장 가격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